오케이.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좋으세요.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레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좋으세요. 하나 둘. 네. 좋으세요. 하나 둘. 네. 좋으세요. 하나 둘. 네. 잘 멋있다.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네.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네.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오케이. 네. 좋다. 좋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마지막. 오케이.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오케이. 되셨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동키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제 화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Digital 화보 촬영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약간 사진 찍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착장은 약간 니트에 약간 이런 베이지 색깔 바지를 입었는데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 이게 말해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말해드릴 게 있는데, 아까 TMI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좀 약간 줄임말이나 그런 걸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 이게 거기다가 저매추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저매추가 뭐지? 저매추가 뭐지? 했었는데, 저 심지어 약간 그 뭐지? 약간 저매추라길래 별개로 약간 저는 매추리알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녁 메뉴 추천이었어요. 원래 약간 그거 약간 당연히 쓰고 있던 말인데, 전매추, 저매추 약간 그걸 또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방금 화보를 다 찍고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네, 여기는 네, 여기 롯데타워도 보이고,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롯데월드도 보이고. 제 의상을 소개를 하자면, 위에는 약간 조금 댄디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바지를 보시면 또 반바지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어디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을 입었습니다. 촬영 잘했니? 저는 맨 처음으로 했는데. 어땠니? 뭐 나름 괜찮았어. 나름 괜찮았어? 아 근데 롯데월드 앞에 있으니까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진짜 나 여기서 처음 봤어. 롯데월드. 원대 형을 보여줄게요. 원대 형! 제 차라! 인사해줘! 야 조용아 너 어디 있니? 어! 어디 가세요? 저 위에 올라가는데. 뭐하러 가세요? 저 옥상에 바람 쐬러 가려고. 화보 촬영을 앞두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오늘 화보 촬영이 있었구나. 아 네. 네 지금 거의 뭐 저는 여름 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쌍콤하게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조금 좀 무드 있게. 몸 좀 만드셨어요? 또 이렇게 또 지금 해야 돼 사실. 땀 오케이.
된다니까. 분위기가 해야 돼, 분위기. 뭐 했어요, 분위기? 어? 요즘 울까꾸 이런 아, 문희가! 왜 그런데요? 이곳은 화보 촬영 현장. 지금 저는 제 차례를 다 끝내고 단체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중. 오늘의 착장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입었어요. 완전 귀엽죠? 단체 컷 한대요. 나는 찍으러 갈게. 안녕. 결혼식에 오신 하객 여러분들, 뭐야 어디가 이거 아니었어? 알았어. 네, 저희 오늘 마피아와 함께 즐거운 네네. 촬영을 했는데요. 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뭐다 그런가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참 다들. 반대 있어. 아무튼 오늘 마피아와 함께 즐거운 화보도 촬영하고. 아, 그럼요. 네, 57초 뭐 찍었죠? 57초 이제 자기소개. 아니야. PR 영상. 그거 지금 음이탈 났어. 자기소개. 57초 PR 영상까지 재밌게 찍었는데. 네. 약간 동방신창의 향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네, 화보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가 또 교복을 입었거든요. 네. 20살에 교복을 입으니까 참 색다른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샐러리 드실래요? 샐러리 먹는... 샐러리맨이 되겠습니다. 아. 네, 저희 마피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